네, 안녕하세요. 리빌입니다. 스톰블럭 리턴즈 2. 솔직히 이 이름을 지을 때가 고민이 많았어. 진짜 1편 때도 아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, 이거를 진짜 장면 센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. 잠시만, 이렇게 하면은 아 맞다. 일단은 여기서 저 위로 올라가는 수직구부터 파자. 아까 Y가 한110 정도 됐던 것 같은데, 캐나가 중간에 막 용암 같은 거 나오진 않겠지. 그런 개꿀잼 몰카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. 한 이 정도 높이였던 것 같은데, 아까 이거 웨이포인트를 수정을 보면은 좌표가 나와요. 114. 이 높이네 딱. 진짜 미친. 제발. 진짜 미치겠네. 야, 이럴 수가 있냐. 딱 그 지점에서 용암이 나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. 씨. 계단. 뭐야, 얘도 튕겨 나갔네. 아, 역시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지. 뭐야, 구리 위에 또 들어가다 말았어. 청크로딩이 대단 말았는데 방금. 그냥 계단 필요가 없잖아 생각해보니까. 지금 이제 사다리를 탈 건데. 그래서 이거를 내가 지금 가져갈 이유가 없지. 잠시만, 거기 가는데도 곡괭이질을 좀 몇 번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이걸 챙겨가자. 하하, 이렇게 금방 죽게 될 줄이야. 문도 더럽게 없지. 하나 안 부셔야겠고. 오케이. 자, 도착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가기 위해서 일단은 자갈을 겁나 깝니다. 쌓이고 있구나. 오케이. 그다음에 이 자갈 쭉 키워 내려갑니다. 아까 제가 왔던 데를 지나서 더. 야, 솔직히 이 작업 굉장히 옛날부터 많이 했었었는데 오랜만이라서 다 까먹었어. 이렇게 하면은 안전하게 여기까지 착지가 되고요. 이 상태에서 이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. 괜히 내가 이거를 왜 자갈로 했을까? 후회가 막심하네. 중간에 사다리 설치 안 되는 이 순간이 정말 짜증나요. 가끔 이런 경우가 있잖아. 사다리 빨리 올라가지는 그런 모드는 안 들어있네. 그 모드는 다른 데 들어있는 모드인 것 같아요.
다다리가 이게 끝나면은 바로 딱 인벤토리가 싹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어있네. 이것저것 좀 불만이 많은 모드구만. 불만이 많은 모드 팩이야. 그것이 바로 여러분 스톤블럭입니다. 와! 오 진짜 죽을 뻔했네. 중간에 이렇게 사다리 있으면 위험해요. 어이씨 우와 진짜 사과. 오케이. 아까 처음 올 때 사과를 챙겨왔었죠. 근데 네드렉도 베인마이닝이 되니까 쉽사리 쉽게 저거를 작업을 할 수가 없어. 베인마이닝을 잘못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서. 일단 용암, 제가 전부터 늘 얘기하지만 흐르는 용암은 제가 언제나 막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막았고요. 자, 내가 여기를 굳이 힘들게 내려온 이유는 닭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왔거든요? 저 닭 아니야? 닭이군요. 하, 역시 이번 편에도 치킨 블록은 쌉가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. 근데 얘네들은 알을 안 낳는데? 그게 문제인데? 어떡하지? 일단 죽여볼까? 아 죽이면 대신 루트백이 나오네요. 루트백 작업을 해야 되나? 저것도 캐가야 돼. 번영의 파편 저게 있어야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하지. 미스티컬 아그리컬처. 일단 여기 용암 지워지는 동안 조금 더 이동을 해봅시다. 엔더맨이 있고. 일단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도구 재료가 지금 코발트이기 때문에 웬만해선 코발트는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캘게요. 어디냐? 앞이네. 오 잠시만 저 거미 맞다. 이 모든 팩에는 저 거미가 있었어. 오 야씨 니트로 클리퍼도 있었네. 잠깐만 돌아가야 되는데. 아닌가? 돌아갈 필요 없나? 굳이 중요한 아이템은 없었던 것 같은데. 나중에 강해지면 찾으러 옵시다. 야 이번 편은 좀 어렵게 진행하는구만. 역시 그 칼이 나와야 되는데 칼을 위해서 퀘스트를 좀 봅시다. 내가 지금 열심히 이걸 상자깡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엔더돌? 엔더돌 할까? 발광석 가루 용암 양동이. 아 발광석 가루 진짜 많아요. 곡괭이를 저기다 두고 왔는데 버리고 왔는데. 남아도 되고 하지 마. 오케이 조금만 더 작업하면 되겠고 그 다음 퀘스트를 좀 봅시다. 일단은 잠시만 이거 쓸모없는 애들 좀 다 빼고 위더 스켈레톤? 지금 이걸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? 모팜은 지금 내가 모팜할 상황이 안 되고 이거? 꽃의 비로 나갈까? 이거는 흙을 갈아야 되는데
시도. 오케이. 지금 잡템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저 정리 좀 해야겠어. 9개 모였고, 자, 꽃의 비료를 하려면은 일단은 흙에 잔디가 필요해요. 그래스 시드. 지금 여기 지금 안 쓰는 이 지역을 이걸로 바꾸죠. 잔디 작업하는 장소로 할 거예요, 이제. 잔디야, 퍼져라. 잔디가 좀 퍼져야 저걸 작업을 하는데, 일단 퍼질 때까지 기다릴게요. 금 좀 작업하자. 야, 아이씨, 구리. 왜 계속 구리를 빼다 말지 이게? 잠시만요. 이게 지금 속도가 너무 느려. 이걸로 갑시다. 아마 이거를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여태 몇 번 꽤 계셨을 것 같은데. 와 진짜 엄청나죠? 속도가 쭉 내려가는 거 봐. 눈으로 보일 정도야 이게. 와 씨. 여태 왜 이거 안 썼습니까?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. 미안합니다. 네, 여기까지 생각 못했어. 그리고 얘는 이걸로 빼지 말고 블럭으로 빼는 게 더 낫겠습니다. 주조 돼야. 이렇게 해주면은 쭉 채워지고 준비된 대로 빠져서 아래로 내려가고요. 그 다음에 좀 금을 좀 뺍시다. 금. 금 갖다 뭐 하려면 그냥 상자 업그레이드 하려고. 이거 다음 금 상자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. 그 다음에 이제 또 금 구하려면은 또 금이 어디서 잘 나오냐. 더스트. 더스트를 가야 되는데. 아 저기 망치 나 저기다 두고 버리고 왔는데. 다시 만들어. 오, 야야야, 오 위험하다 야. 여기서 이거 작업 못하겠는데? 옆에가 이거 조약돌 돼가지고. 겉면은 더스트로 바꿔야겠다.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써먹어.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편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